안녕하세요. 은행 참전교회 IMBS 기독스쿨 고병철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 그리고 올바른 국가 간 인격과 실력을 갖춘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인격적인 바른 삶과 또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 일이 어쩌면 교회 사역의 중요한 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기독학교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2022년 6월에 IMBS 인터내셔널 미션 바이블 스쿨 열방 선교 성경 스쿨을 세우고 9월 13일에 화요일에 개교에서 현재 28명의 학생들과 함께 동거 등록하고 있습니다. IMBS 기독 스쿨이 개교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이 한국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심지어 교회 폐쇄까지 자행할 때에 IMBS 학생들이 1년 8개월 동안 매주 주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회 성벽 기도회를 인도하였습니다. 한겨울에도 삼복 더위에도 매주 오후 3시 주일 오후 3시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 1일 광화문 집회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반동성애 운동 광화문 집회, 키어 반대 서울시청 집회,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집회, 동성애 개인 미 대사의 동성애 옹호 저지 집회, 동성애를 조장하는 방송 메리키어 남의 연애 반대 집회, 나쁜 교과서 반대 집회, 학생 인권조례 반대 집회 등등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IMBS 학생들이 이번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열어주고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선교대회에 34명이 참석하게 되었고 15일, 16일 출국해서 26일 입국하게 됩니다. 워싱턴 세계선교대회 기간에 선교대회 참석도 하고요. 또 홈리스들을 섬기고요. 교회들에서 선거과 대꽃무 몬천양 공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도 하고 난 이후 26일 수요일에 인천공항에 입국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2022년 9월에 WCC 제11차 독일 칼스로 대회 최종차 참관하였습니다. 제가 WCC 대회장에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놀라거나 부러워하지 않는데 WCC 대회 현장에서 놀라고 부럽고 두려웠던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내의 종목론자들이 200여 명의 청소년 또 청년 다음 세대들을 독일 대회까지 데리고 와서 세계화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주의자들은 다음 세대 200여 명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지도자로 미리 양성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장, 이사장으로 섬기는 IMBS 공동체의 본체는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가직애기청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한국교회가 고통당하고 예배의 문이 막힐 때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권력 앞에 속절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한국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주일날 오후 3시에 예배회복운동을 하였는데 그 단체가 바로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가칭 애기청이었습니다. IMBS의 이 본체가 바로 애기청 대한애국기독청년단입니다. 그래서 IMBS는 그냥 만들어진 기독교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려고 앞장섰던 대한애국기독청년단이 지금의 IMBS 학생들입니다.
IMBS 34명의 학생들과 교사가 열방 선교를 위해서 워싱턴 세계선교대회에 참석자 출국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다음 세대를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하고 세계화 전문인으로 양성하고자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야 합니다. 이 사역은 우리 모두의 사역입니다. 학생들이 회비를 내었지만 비행기 티켓팅 경비에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경비는 제가 고병천 목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자고 했고 또 제가 학교장이고 이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참 돈 없는 능력 없는 이사장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비싼 건물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생산적인 것은 귀한 이 헌금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투자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순간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키워내야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살게 됩니다. 당장 내일 모레 토요일과 주일 새벽에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는데 학생들의 후원을 맡은 전 책임자로서 다급한 마음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